안녕하세요, 이사한우입니다. 바로 전 영상 둥근 지구의 엄청난 무기 알고 보니 평평지구에서 사용됩니다 라는 영상을 보시고 둥근 지구를 끝까지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군 정보를 링크하면서 포탄을 쏠 때도 지구 자전을 계산에 넣어서 발사한다고 전문적인 지식을 줄줄줄 써주셨는데요. 심지어 저격수도 지구 자전을 계산에 넣는다고 댓글로 써주셨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워낙 황당한 이론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적용시키고 저것도 적용시키고 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질 않나. 코리올리 효과는 관성의 법칙과 상충되는데 생각들도 못하시나. 중력도 작용하고 관성의 법칙, 코리올리 효과, 지구 굴곡, 풍속, 거리 이런 거 다 따지면서 과연 저격수가 어디를 조준해야 될까요? 바로 전 영상 하단에 댓글에 제가 고정시켜 놓았는데요. 레이나드님을 위해서 과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야구 선수끼리 공을 던지는 작은 거리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멀리 날아가는 포탄은 지구 자전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포탄 공식 링크까지 걸면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레이나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격수가 타켓을 조준합니다. 레이나드님 말씀처럼 전향력, 코리올리 효과 동시 적용하고 다 적용하고 인정하고 어디를 조준해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3500m 거리면 지구 좌전 얼마나 계산되어야 되는 걸까요? 총알이 날아가는 시간이 3500m면 약 3초는 넘게 걸릴 겁니다. 초당 444m 좌전하니까 1200m 옆을 조준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항력, 코리올리 효과 이것저것 감안해서 지구 좌전 방향 계산해서 지구가 좌측으로 돌고 있으니까 좌측으로 10cm 이동합니까? 장담하는데요. 옆으로 1cm만 이동시켜도 타켓을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스나이퍼는 거리에 따른 각도와 풍속 그리고 총알의 폭발력만 고려합니다. 둥근 지구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에서 둥근 지구가 안 맞잖아요. 의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이나드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치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1초에 444m를 자전하는데 어떻게 착륙합니까? 조금만 균형이 안 맞던지 각도가 틀려도 대형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땅이 움직인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합니까? 개별 동력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비행기까지도 중력이 잡아서 자전 속도와 동일하게 잡아 돌린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활주로는 양호하죠. 전투기가 배 위에 내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둥근 지구에서 바닷물과 배를 동시에 잡아서 균등하게 지구 좌전에 맞추어서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 위에 전투기가 내리는데 바다가 조금만 이동해도 초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댓글을 제가 질리도록 봤는데요. 버스 안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일자로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 같이 들으세요. 공 떨어뜨려 보셨어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이 짧은 거리니까 일자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지는 순간에 미묘한 변화는 당연히 있습니다. 뒤쪽으로 당연히 조금 밀리게 되어 있어요.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뒤로 쭉 굴러가 버리잖아요. 같이 잡아 돌리는데 왜 공은 떨어진 다음에 버스 뒷부분으로 굴러가게 될까요? 못 믿겠는 분들 버스 타고 확인을 해보세요. 세상을 머릿속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올리 효과가 있다면서요. 현실에서는 전혀 확인도 안 되는 둥근 지구의 가짜 이론을 마치 복이라도 한 것처럼 조잘조잘 앵무새도 아니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머리에 떠오르기만 하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요? 어떤 분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니까 계속 댓글에다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댓글 밑에다가 답글 써줬어요. 건빵도 좀 같이 드시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교과서의 가짜 이론들을 앵무새처럼 지적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정이 진짜 고구마 먹고 건빵까지 한 봉지 다 먹은 느낌이에요.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포탄이 지구 자전을 계산한다면 포탄보다 10배 이상 더 멀리 날아가는 레일건은 왜 자전 계산이 안 되는 걸까요? 관성의 법칙으로 날아가는 레일건도 지구 자전과 함께 같이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면 코리올리 효과는 어디로 간 겁니까?
둥근 지구에서 이렇게 물총을 쏴도 옆으로 휘잖아요. 자, 이런 코리올리 효과가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레일건은 코리올리 효과가 가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도 코리올리 효과가 가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구 자전이 가짜인데 코리올리, 관성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층권이라는 풍선 캡슐에서 보는 땅은 왜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지구 중력이 대기권도 같이 싸잡아서 돌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우주 정거장에서 보면 우주선은 풍선 캡슐과 고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캡슐은 고정되어 있고,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온통 거짓말 투성인데 왜 눈치를 못 채고 안 깨어나면서 무조건 여러분들을 속이는 편에 서서 교과서와 나사의 무려 변호사가 되어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계시는 걸까요? 자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에스키모인이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에 갔어요. 이 에스키모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평생 지구 자전 속도 시속 100km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자전 속도 1660km 회전하는 땅에 내렸는데 왜 아무것도 못 느낄까요? 인간이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참멀미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땅에서는 평소에 시속 100km로 자전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보다도 10배 이상 더 빨리 자전하는 지역에 왔는데 왜 멀미를 하거나 쇼크를 받는다든지 인체의 변화를 왜 아무것도 못 느낄까요? 지구 자전 때문에 멀미한다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구는 자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현실에서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자전 효과, 오로지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세상은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지구 굴곡률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특별한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마침 제가 3월 15일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무슨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공교롭게 레일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잽싸게 봤죠. 그랬더니 미군이 이동식 레일건을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상용화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동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일건이 지금까지는 300km, 400km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미군이 무려 1600km 날아가는 레일건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슈퍼 레일건이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의균의 국방TV로 들어가서 3월 16일자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1600km면 직진하는 레일건이 도대체 무엇을 맞춘다는 말입니까? 지구 굴곡은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슈퍼건만 보더라도 지구 굴곡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구 굴곡률로 한번 따져볼까요? 지구 굴곡 계산기인데요. 눈높이가 5m 정도 아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대포가. 그럼 5m에서 1600km를 발사한다.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게 보니까 발사 위치에서 수평선까지의 거리가 약 8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600m 떨어진 타켓에 이 굴곡을 재봤더니 무려 195km나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구 굴곡이 여기서 여기까지 195km입니다. 그러면 레일건이 여기서 발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땅을 뚫고 여기를 타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구 굴곡 따라서 중력이 알아서 잡아당겨줘가지고 이렇게 굴곡을 넘어가서 여기를 타격한다는 겁니까? 레일건의 속성은 직진성입니다. 직진. 어떻게 굴곡 넘어 거의 200km나 아래로 떨어져 있는 타켓을 1600km 지나가서 명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구 자전, 코리올리 효과, 풍속, 자전 방향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 레일건이 1600km를 날아가서 대상물을 맞춘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제발 과학과 나사의 종교에서 탈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구 굴곡, 관성의 법칙, 코리올리 효과, 자전 방향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평평한 지구에서 레일건은 수평하게 날아가서 대상물을 맞춘다는 현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